앱도 마탱이가 가고 참 이게 방송용 폰에는 사실 다른 거 방해하는 어플 깔려 있으면 그러면 안 좋거든요. 근데 내가 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이, 이게 방폭되면 있는 접속자 다 없어진단 말이야. 전파 신호가 바뀌어서 그런가? 자, 빨리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하여간 뭔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데가 있으면 이게 신호가 안 좋아. 지난번에 내가 남한산성 올라갈 때도 그랬죠. 남한산성 올라갈 때도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번 내가 남한산성을 갔을 때 근데 그렇게 뭔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역경을 치르고 올라갔는데 딱 그 이제 편안하게 성길을 딱 성곽길을 그 걷고 있는 동안 신인 역캠을 만났죠. 신인 역캠을. 일단 역캠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BJ 마주치는 것도 신기한데 방송하면서 역캠이었어요. 역캠분 마주치는 그런 그런 흐뭇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 하긴 뭐 불금 이 시간에 이런 데로 올 리가 있나? 어, 길 이쪽 맞지? 길이 이쪽이 맞을 거예요. 대한장애인체육회? 금회관인가 여기가? 그 내가 아 나 방송에서는 아직 그 얘기 안 했는데 아직은 안 할게요. 남이문 딱 맞게 안네. 이제 여기서 저 반대편 길 중에 가락로를 찾으면 돼요. 도로 이름 가락로. 그 가락시장의 그 가락동이 아니고 가락본동이에요. 가락본동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저기 있으니까 절로 갈게요. 맞나? 저기 있는 거? 저기 가서 횡단보도 없으면, 아, 있구나. 없으면 낭패예요, 지금. 이거, 위례성대로가 왕복 10차로인데. 횡단보도 없으면 어우 못 건너. 이 위례 요 길이 왕복 10차로인데 지금. 자, 올림픽공원 이제 나왔어요. 와, 이 길도 되게 오랜만에 와본다. 가락로가 저 길인가? 저쪽 사거리는 그 백제 고분로 사거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이 도로, 도로 이름이 위례성대로예요. 아, 이게 도로 이름이 위례성이야.
위례성 대로를 건너서 아니 뭐 이거 건너 시간 왜 짧아? 벌써 40초 나왔대. 차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어 저쪽 길 있네. 이 길이네 이쪽. 여기가 예전에 뭐 음식점 있었나? 나 첫 직장 때 있던 그 음식점하고 다른 데네요. 통영 굴국밥. 굴진짬뽕 그거 먹는 그 맛인데. 참치회집이구나. 참치회집. 맞아, 이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방이동 고분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최단 거리로 갈게요. 가장 짧은 길로, 골목길로. 방이초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배우자. 흔한 교훈. 흔한 교훈. 오, 뭔가 이게, 근데 이게 낀새가 약간 오르막인데? 아이고, 힘들어라. 하, 진짜. 근데 아마 오늘 이렇게 내가 걷고 나면요,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 아마 야외 방송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올림픽 끝날 때까지 유적 답사는 못해요. 그래서 내 특히 오늘 생각 난 김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랑로 몇 길? 저기가?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14분. 아, 아까 올림픽 공원에서 한번 신호 끊겨가지고. 사실 이럴 때 그 내가 최군님처럼 딱 그 아예 전용 카메라가 딱 있으면, 그러면 그 송출 신호는 끊길 수 있어도 원본은 남거든요. 화질 원본이 남아요. 그 외부 장치로 촬영을 하면. 근데 이거는 아니네. 가랑로 42길. 내가 이게 도로 이름을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 나는 대충 어느 정도 도로들은 이게 이 도로가 동서로 뻗어 있는 길인지 남북으로 뻗어 있는 길인지 그걸 내가 알거든. 그래가지고 방향을 잘 맞게 가고 있는 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골목길에 그 번호가 붙는 거는 큰 길에 번호가 붙는, 큰 길 이름? 뭐, 1길, 2길, 3길, 4길, 막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보통 그 길하고 서로 이제 엇갈리게끔 그렇게 길 이름이 붙기 때문에, 하여간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오, 벌써 가로등 불 켜지고 있어. 오. 이따가 나 석촌호수 가면 해 넘어가서 삼전도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거기가 원래 딱 그 피크인데. 와, 여운 골목길에 편의점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안 갈 거야. 아마 지금 내가 기사 원고료가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와, 여기 골목길 되게 좁다. 아우! 개똥 밟을 뻔했어. 아니, 개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어우, 저 사람은 길거리에서 그냥 담배를 대놓고 피고 다니네. 어우, 위험했다. 흡연 장면 중계라면. 아, 물론 난 내가 피는 게 아니니까. 아니, 어떤 분 담배 한 번 잘못 폈다가 15일 정지 먹고 지금 뭐냐, 유튜브 동영상만 열심히 찍고 계시더만. 응? 뭐, 그 웨스틴 조선 호텔, 그 부산에 호텔이 있거든요. 그 부산 조선 호텔 가가지고 밥하고 김치만 먹는데 한 20일만 6천원 들었다고? 나 안 봤을 것 같죠? 다 봐요. 어디로 갈까? 벌써부터 저녁 메뉴를 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안 돼. 참아야 돼. 나는 기사 원고료가 들어왔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참고 있겠어요. 어차피 이따 잠실 가면 딱히 이제 먹방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먹방 안 캘 거거든요. 아니, 다이어트 중인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사 원고료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따가 방송 끝나고 확인을 하려면요 롯데월드몰로 들어가야 돼요. 그 롯데월드몰에 그 크리스피 크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은행 ATM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 뭔가 맞게 온 것 같긴 한데 길이 막혀 있네. 돌아서 그 내가 지도로 보니까 한 번은 돌아서 가야 돼요. 맞게 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여기가 그거거든요. 방이 전통시장이거든요. 저기 저쪽으로 하면 전통시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먹으면 이따가 석촌호수까지 가게 되면 어두워져서 뭔가 제대로 비춰줄 수가 없죠. 일단은 정해진 코스를 끝낼 때까지는 먹는 걸 참겠어요. 아, 물론 요 지금 가방 안에 물은 좀 넉넉히 있어요. 물은 좀 넉넉히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다행인 거는 지금 제가 방향은 지금 잘 잡고 오고 있어요.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어가지고 근처가 여기가 방이 전통시장이 떠있으면 그게 맞거든요. 어, 저 앞인가 보다. 이제 고분이 이제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자, 여러분 다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기거든요. 연양갱 자유시간. 지금 가끔 이거 가방 흘러내리는 거 잡아줘야지 하다 보니까 잡을 시간이 없는데. 근데 내가 그
자유시간 같은 반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양갱은 내가 맛은 좋아한다? 근데 양갱이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뜯기가 귀찮아. 뜯기가 귀찮아서 길거리에선 잘 안 먹어요. 집에서나 양갱 먹지. 그 양갱 좋아하면 그 늙은 거라는데. 양갱 좋아하면 늙은 거래. 그 정신연령 테스트에 나와요. 양갱 좋아하면 늙은 거래, 젠장. 아, 근데 나는요, 그 양갱 좋아한다는 그 늙은 그 티가 이미 난 스무 살 때부터 그랬어요. 나 스무 살 때부터 양갱 좋아하는 거 뭐 어째. 맞게 오긴 했네.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나? 없으면 나가면 돼. 없네.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데, 뒤에. 저 뒤에가 이제 방이동 고문이에요. 근데,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돌아서, 지금 문까지 돌아가고 있어. 저기, 오금로 큰 길까지 나가야 돼요. 길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닌데. 길 이름 한 번씩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제가 송파구 살 때는 그 길 이름 그 주소 제도 없을 때예요. 도로명 주소 안 쓸 때인데. 지금은 뭐, 오, 아, 학교 신입생 그 배정식인가 보다. 본교 배정을 환영합니다. 방산고등학교네. 과학중점학교? 싫을 때다. 난 역사중점학교 막 이런 걸 좋은데. 하여간 고분군이라고 담은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고증이 점점 이상하게 돼가고 있지. 백제고분역 주변 맞죠? 백제고분 꽃이 있는 거리라는데 꽃이 없는. 그래도 여기는 그 저기 삼성동에 선릉 정릉 있는 거기보다는 올라가기 쉬워. 막 이러고. 여기가 만약에 선릉 정릉이었으면 그 김대균 어학원이 나가가지고 대균쌤하고 저녁에다 같이 먹는 건데. 대균쌤하고 합동방송 한번 해야지. 대균쌤이 가끔 그래요. 이제 그 방송 그 송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쪽지를 가끔 보내세요. 그 대균쌤이.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릴 때마다 대균쌤이 그래요. 삼성동 올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뭐 같이 차 한잔해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즘 삼성동을 잘 안 가죠. 코엑스 안 간 지도 꽤 됐어.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 트레저헌터가 옛날에 있던 쪽 거기 약간 근처거든요. 그 박근혜 씨 옛날 집. 지금은 오늘 박근혜 씨 생일이라던데? 그래가지고 뭐냐 그 내곡동에서 오전 집회하고 그 구치소 가서 오후 집회했대. 오늘 박근혜 씨 생일이래.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씨가 옛날에 머물던 그 옛날에 살던 그 집 그 근처가 김대균 어학원이 있어요. 삼성 2동인가 거기가. 트레저헌터는 원래 삼성동에 있다가 지금은 성수동으로 옮겼죠. 물론 나는 트레저헌터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아, 여기에 딱 출입문 하나만 더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이 방송은 유적을 설명하는 시간보다 BJ가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분명 카테고리는 교육방송으로 틀어놨는데 무슨 뭔가 여행방송이 돼가고 있어. 여기에요. 어, 근데 뭐 이리 발굴을 많이 하지 지금? 송파 미성 아파트 이 길이거든. 그 뭐냐 송파대로? 저기 송파대로까지 가나 길이? 여기가 그 길이에요. 그 여기 저기 이제 고가도로 하나 보이잖아요. 저 위에 고가도로 하나 보이는데 그 고가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오금역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 이름이 오금로예요. 오금동이라고. 어쨌든 여기 곱은 주차장도 있고 들어가는 문이 어디였더라? 내가 까먹었어. 들어가도 되려나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이게 공사하는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이게 너무 여기서 시간을 오래 보낼 수가 없거든요? 디지털 플라자도 이게 현재 시각 17시 28분. 요 근처가 내가 어릴 때 막 그 피자 먹으러 왔던 그 집들이 좀 꽤 있거든요. 저녁 6시까지만 연다고 하네요. 뭐 쉬는 시간에 훑고 나올 건데 뭐. 아까 내가 요 옆으로 돌면서 다 보여줬잖아. 근데 이따 석촌동은요 굳이 그 안에 거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나? 그럼 난감해지는데? 볼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되게 공사가 많아요. 이쪽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조금만 훑어보고 나갈게요. 좀 제가 많이 걸어야 돼요. 석촌동까지. 그 가는 길은 그 딱 한 길만 쭉 타고 가면 되는데 그 길이 좀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어 여기가 그래도 모양이 온전하네. 고분이라는 건요 그 분이라는 날 그 글자가 무덤이잖아요. 그냥 옛날 무덤이에요. 뭐 특별한 뭐 장식은 없어. 여기는 장식 이런 건 없어. 다만 이제 무덤에 묻을 때 껴묻거리라고 하죠. 장사 지낼 때 그 사람들이 저승길로 갈 때 이제 노잣돈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노잣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그걸 주는 거지. 그 저승길에 노잣돈 필요하니까 관에다가 뭐 각종 뭐 금, 돈 이런 걸 다 집어넣어요. 그 옛날식 장례는. 물론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화장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을 통째로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요즘은 다 화장하죠. 화장해서 한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 해가지고 그 뭐시냐 이제 그 납골당에 안치를 하기도 하고 그냥 강물에 뿌리기도 하죠. 잘 가라 하면서. 그냥 여기는 1, 2, 3, 6, 7, 8, 9, 10호분이 있어요. 끝! 근데 이제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저기 나중에 제가 뭐 공주 가면 방송할 수도 있어요. 공주 가면 방송할 공주 가서 방송할 수도 있는데 그 무령왕릉. 오, 손이 굳어가고 있어. 빨리 가야 되겠다. 방이동 고분군 사거리라고 그 여기 사거리가 안내를 그렇게 해주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오금로이고요. 이제 저는 방향을 바꿔서 가락로를 따라서 쭉 걸을 거예요. 한 그 배명중고등학교 조금 못 가서까지 걸을 거예요. 그 방향으로. 여기서 일단은 직진신호를 한번 건너도록 하겠어요. 빨리 가야 돼. 이제 해 넘어가. 아, 초딩 막 이렇게 손 들고 가 막 이렇게 손 들고 간다 벌써. 아, 내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내가. 아우 귀여워. 아 벌써부터 애가 귀여우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애가 귀여우면 나 큰일 났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애가 귀여워. 결혼할 짝도 없는데. 벌써부터 애가 귀여우면 큰일 났어.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손들. 아니, 옆에 엄마가 손잡고 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생 유모차도 있었어. 엄마가 옆에서 가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 엄마 옆쪽에서 손을 드니까 차 입장에서는 엄마밖에 안 보이거든요. 너 방향이 이상한 데서 들었어. 손을. 이제 나는 이제 보통 손을 이 어깨 위까지는 안 올리고 그냥 차가 보이는 정도만 그냥 손 살짝 그 한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 잠깐 멈춰 그 정지만 좀 해라. 그 정지하는 그 수신호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 나는 그런 수신호예요. 운전할 때 수신호 요즘 잘 안 쓰죠. 자, 다음 신호에 또 한번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건너고 나서 20분 안에 20분 안에 섭전동 고분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 길은 지금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서 쭉 직진하면 되긴 하는데 중간에 이제 송파대로를 한번 건너야 돼요. 8호선 지나다니는 길. 송파사거리. 중간에 이제 큰 길을 한번 만나요. 가자! 좀 속도 좀 올릴게요. 만약에 거기도 이제 6시까지 밖에 못 간다고 하면. 근데 거기는 산은 아니에요. 어우, 산도 갈게요. 국민은행이야?
가방 들어서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본행사는 매장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 손이 없지. 아 맞다, 내가 그 영화를 최근에 신과 함께하고 1987을 봤거든요. 그 김양기씨하고 김태리씨. 근데 무엇이냐, 또 뭐 볼만한 영화 있나? 어차피 내가 이따 방송 마무리하는 데가 롯데월드 쪽인 롯데월드몰 앞인데. 와, 지금 이 길을 좀 빡세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로 쭉 가야 돼요. 여기는 왕복 2차로 도로예요. 근데 이 길이 은근히 그 서쪽으로는 가락 본동,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서쪽은 가락 본동, 그리고 동쪽은 방이동. 뭔가 그건 중요한 길이죠. 옛날에 저쪽에 그 가락 본동에요, 진짜 그 송파시장 있었어요. 버스보다 빨리 걸어가보기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 몸 상태로는 안 돼. 저거 지나온 수, 내가 알기로 저기 그 장지동 공용차고지인데 버스 한양 2차 아파트. 여기가 한양 아파트구나. 오, 살짝 내리막인데? 아, 아 문정동 법조타운 있지, 만들고 있지, 그 뭐냐 서울 동부지검, 동부지검 그쪽으로 오죠.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초스피드 걸어가기. 경보해야 돼, 지금. 시간 맞추려면. 아. 여기가 이제 송파동. 송파구의 어원이 된 송파동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와, 여기서도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네. 그러면 한양 아파트 사람들은 맨날 그거 보고 살겠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삼각대가 망가져가지고 그 삼각대를 쓸 수가 없어서 당분간 삼각대가 필요한 촬영은 무기한 중단. 나 당구라도 좀 잘했으면 막 도아님처럼 당구 방송이라도 했는데. 아, 다리에 종아리에 알이 배기고 있어. 와, 엄청 빨리 가고 있다 지금. 송파 사거리 170m. 여기는 왜 화방 많지? 왜 여기가 미술센터가 있지? 잠깐만. 핸드폰이. 아, 저 커플 이쁘다. 그 와중에 또 커플. 넌 내일 받을 때가 제일 이뻐. 지금 방이동에서 석촌동까지 절반 왔어요. 벌써. 나는 혼자 걸어가면 금방 걸어가요. 여기가 살짝 언덕이구나. 와, 옛날엔 여기 뭐 없었는데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네? 와, 여러분 저기 봐요. 저기 옛날에 진짜 가랑맨션이라고 뭐 진짜 조그만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 저거 롯데월드 타워 세워지고 나서 그 서울공항이 그 활주로 바꾸 그 항로를 바꾸면서 지금 여기도 뒤에 풀려서 저만큼 올라가는 거야. 참 내가 사는 시대하고 너무 달라. 내가 살던 시장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는 이제 가랑로가 잘되는 못하죠. 와, 그래도 많이 왔다. 송파사거리만 많이 왔어요. 현지 시각 17시 46분. 예, 15분 안에 가겠네. 15분 안에 고문구 가겠네. 가자! 한 번 더 빡세게 걸어볼게요.
역시 여기 송파대로도 길이 너무 넓어. 원래 왕복 10차로였죠. 근데 더 큰 것 같아. 이게 버스 대용차로 때문에 도로를 더 파서 그런가? 자, 여기가 그거예요. 그 송파시장. 아우, 또 커플. 아니, 불금이라서 왜 이리 커플이 많아. 예, 길은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요 길이 맞아요. 한성 백제 왕도길. 이 가락로랬어. 도로 이름이 가락로예요. 오, 스웨시다. 갑자기 여배우를 보고 멈칫. 역시 여배우 손예진 씨네. 막 이러고. 여기서 아마 한 번 정도 더 가야 될 거야. 시간 많이 없네. 와, 근데 이제 진짜 어두워진다. 아직은 6시 전에 어두워지는구나. 여기 되게 유명했어요. 엄마 손 쇼핑. 여기 되게 유명했던데요. 엄마 손 쇼핑. 아직도 있네, 여기. 와, 여기가 아직도 있구나. 콜라텍 우측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콜라텍도 있어. 엄마 손 쇼핑. 대중 사우나도 있고. 옛날에 여기 되게 많이 왔거든요. 지금도 있구나. 갑자기 아재 감성. 추억 돋는 아재 감성. 내 방송이 이래요. 이 목욕탕 냄새. 아, 그래봤자 남탕인데 뭐. 안 갈 건데. 대명구도 내가 알기로 그 야구 명문인데. 야구 명문학교예요, 대명구. 아, 한 번 더 가야 되나? 아니 뭐 어차피 시간 많은데 뭐 이제. 아니, 나 10분 남았네. 빨리 찾아야 되네. 여기가 그 유명한 엄마 손 쇼핑이었다는 거. 그 송파동에서 되게 유명했던 재래시장이네요. 오, 되게 옛날 건물 많다 여기. 여기도 개발이 안 된 거야. 역시 재래시장이라. 자, 이제 요 앞에서 아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요 앞에서 이제 건물 들어가서. 와, 진짜 오늘은 이상하게 그 몽촌토성 말고는 산이 없는데
뭐 이리 빡세지? 거리가 길어서 그런가? 네, 이 길로 들어갈게요. 여기 맞을 거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배명구까지 가면 안 돼. 그 야구부 있는 학교죠, 배명구. 그 투머치 토커 박찬호 씨. 와, 호수가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점점 추워지고 있어. 여기가 이런 동네구나. 내가 알기로 이 길이 맞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학교가 있네. 석촌 FC도 있어? 헐. 원래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야. 석촌초등학교. 석촌동인 건 맞는데. 그치, 지금은. 학교들이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이지. 아, 더위 나온 것 같은데. 남은 시간 5분. 아, 안 돼. 참아야 돼. 아, 떡볶이 냄새. 참아야 돼. 아, 떡볶이 냄새 참아야 돼. 아. 어, 왔나 보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 추진? 아이고야. 왔다! 여러분, 왔어요. 다 왔어. 여기에요. 바로 여기. 요 앞에 석촌역 지하차도 있고, 바로 여기에요. 아, 여기는 그냥 문 열어놓나 보네. 서두를 필요 없었나? 그냥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길인가, 여기는?
여기는 그냥 지나다니는 길인가 봐요. 아, 숨 좀 돌리자. 하고 뭐 미션 퀘스트가 있네. 추워서 지금 못해. 석촌 돌무지 무덤이 많다는 데서 유래됐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방이동은요, 방이동은 그냥 흙으로 쌓은 거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기는 돌무지 무덤이, 그러니까 두 개가 양식이 달라요. 약간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야 저거는. 그 고구려 그 돌무지 무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제의 또 독자적인 양식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그렇구요. 하, 아 힘들어. 근데 지금 이건 제 이상인데요, 여기가 여기 앞에 보면 저 앞에 차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가 그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고분이 발굴이 돼버린 거야. 원래 그 삽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삽질 정신 있잖아. 그 삽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 고분이 발견이 돼버려가지고요, 여기 이 백제 고분로를요 지하차도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저 지하차도는 저쪽으로 나가요. 요 지하차도 해가지고 절로 나가서요 지금, 그리고 요 밑으로 지금 9호선이 또 지나가게 돼요. 지금 9호선 공사 중이에요. 여기 저기 거기에요, 저 앞에 그 2011년인가 그때 그 싱크홀 터진 거, 싱크홀 터진 그 자리에요. 이쪽이 그 유명한 싱크홀이에요. 저기 석촌역 사거리 8호선하고 9호선 만나는 그 싱크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여기는 아까 그 방이동처럼요 뭐 6시 넘어가면 문 닫거나 뭐 그러진 않나봐. 이게 약간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자동차가 여기에 지하차도로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사람들 걸어다니는 길이라도 좀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아마 여기는 그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하차도 올라가면 이쪽은 그거예요. 쭉 그 9호선 역도 생기는 데예요. 삼전동이에요. 그 삼전도에 구력할 때 그 삼전동이에요. 와, 저기 아파트들 진짜 빨리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 집착은 없고, 이제 급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좀 천천히 가면 돼. 어두워져서 그럴 뿐이지 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무지 무덤. 안타깝게 저기를 밟아볼 순 없어. 자, 일단은 그래서 백제 유적은 다 봤어요. 오늘 계획했던 백제 유적,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방이동고분, 석촌동고분까지 다 봤는데, 석촌동 온 김에 그 다른 데도 이제 보고 가는 거죠. 원래는 그 정확한 위치가 원래 삼전도비가 요 근처예요. 근데 그 원래 삼전도비가 이쪽 근처인데 무엇이냐 이제 을충년 대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이리저리 막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
그 이제 삼전도비가를 좀 보존을 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현재 삼전도비는 롯데월드 앞에 있어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롯데월드까지 걸어간 거예요. 사실 그 풍납토성에서 직선으로 쭉 걸어가면 금방 가는 길을 100제곱은 둘러보고 온다고 지금 엄청 삥 둘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거 다행이다. 여기는 그 가로등이 지금 안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못 보여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방송으로 보여줄 수가 있네. 저 아직 이거 등 안 켰거든요. 이제 어두워지면 조명을 쓰도록 하겠어요. 다행히 석촌호수는 여기서 빡세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쬐끔만 가면 돼. 하이. 여기서 쬐끔만 가면 석촌호수인데 여기는 돼지집이 있네?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은 일단은 한성 백제 왕도길 미션은 클리어를 했고요. 미션은 클리어했고,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추가한 옵션 미션이 있죠. 이제 보너스 목표. 기본 임무는 했어. 이제 보너스 목표. 보너스 목표는 이제 석촌호수 좀 돌고 끝내려고. 아마 이 날씨에도 석촌호수는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쨌든 뭐 용케도 레전드 방송, 딱히 레전드는 아니다. 레전드는 남한산성이지. 레전드는 남한산성이었지. 그 다른 데 다니고 산에서 역행분을 만나. 아, 종아리에 알이 베기고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이 그거 있어요. 그 배달의 민족 그 앱 개발한 우아한 형제들이 본사가 아마 여기일 거예요. 판교에도 사옥이 있는데 옮겼나? 그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팀장이거든요. 그 마케팅 기획실? 와. 이제 와, 뭔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일단 백제 유적은 그 문 닫히기 전에 다 훑어보고 왔기 때문에. 라인파크?